정말 XXX 날 뻔했습니다. 시험을 저는 좀 망쳤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. 안녕하십니까? 육군 9급 차량직 최종 합격자 심욱보입니다.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시험 전날 이렇게 준비를 하기보다는 한 2주 전부터 이제 동일한 식단과 동일한 기상시간 또 취침시간을 맞춰서 해외 생활을 했고 옷마저도 그냥 똑같이 입었습니다. 시험 시간에 맞춰서 혹은 기출문제를 세 과목 전부 다 연달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,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올해 자동차 정비가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시험 시간을 특히 정비에서 많이 뺏기게 됐는데 막상 국어를 제가 풀려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2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. 20분 안에 풀려고 하니까 눈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고 거의 반 훑어가면서 찍기 시작했는데 시험을 저는 좀 망쳤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맞춰보니까 6문제 중 4문제가 맞았기 때문에 적당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. 와우에드는 사실 이윤승 교수님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. 이윤승 교수님께서 일단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친한 옆집 형 같아요.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부담 없는, 또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이해도 좀 잘 되는 그런 이제 명 강의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수강력 너무 합리적인 겁니다. 특강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업로드가 되고 또한 제가 듣고 싶은 강의를 개인적으로 또 찾아가지고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월간 계획과 주간 계획, 가능하면 일간 계획을 지키면 좋습니다. 월간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간 계획을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. 주간 계획을 나중에 몰아서 하지 않으시려면은 결국에 일일 계획을 잘라서 착실하게 해 나가셔야 하고 만약 그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월이 아닌 진짜 한 연 단위로 틀어지기 때문에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월간, 주간, 일간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에 맞도록 스케줄을 맞춰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이론 수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.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셔야만 전체적인 흐름과 또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또 보다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공무원 기출문제집을 이제 샀거든요. 그거를 적게서 한 5회, 많게는 10회 이상씩 제가 풀어서 시험장까지 갔습니다. 국어는 꾸준하게 스케줄을 착실히 이제 짜시고 또 분량까지 짜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만 좋은 성적이 나오실 거고요. 전공 과목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이게 맞나? 그럴 수 있겠다? 이거네? 이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간단 말이에요. 최소한 시험 가기 전까지 최소한 이해도 많게는 오해도까지 기본을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.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자주 틀리는 게 있을 거예요. 백지에다가 수면도라든지 회로도를 이제 만들어요. 계속 이제 그려놓고 적고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 틀리던 문제가 계속 안 틀리더라고요. 또 그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차량 원리에 대한 걸 이제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생소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틀리지 않습니다. 버텨야 돼요. 버텨가지고 남들 이제 귀찮아하고 쓰러질 때 자기가 좀 더 버텨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. 힘내시고 버티십시오.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, 사실. 네.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. 서로 이제 피드백도 엄청 많이 주셨고 또 저 역시 이제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. 앞에 실제로 이렇게 책걸상을 3개씩 놔두고 우리 이제 들어오는 방향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짜 실제 모의 면접을 했어요. 모의 면접식으로 하니까 정말 처음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랬는데 적응하다 보니 또 말도 쑥쑥 나오게 되고 또 앞에서 면접관들이 원하는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.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같이 설명을 하러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추가를 해서 군필자인지 또 전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.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차량이 이제 과열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
두 번째 대해서는 에어컨에 대해서 작동 원리나 구성 요소에 대해서, 나머지는 이제 발전 가능성, 어떻게 할 것인지, 하면 어떤 공무원이 될 것인지, 살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,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. 한 15분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봤고요. 면접관이 원하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면접관이 물어보니까, 그거를 뭐 꼬리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말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키워드 위주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는 시험 기간이 너무 솔직히 답답했어요. 그냥 그때 정말 마음 편하게 시험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치킨에 맥주 한 잔 딱 이렇게 넘기는 게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. 빨리 끝내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후회 안 남게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향을 끌어올리셔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나왔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.